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열심히 휴게소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 작업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1인칭으로 가볼게요. 아차아차. 하이패스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하이패스 정상 처리됐고요. 자, 고속도로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유도선이라고 그러죠. 휴게소 쪽으로 들어가는 유도선이 나올 거예요. 지금 117km, 100km 이상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휴게소를 알리는 간판도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녹색 유도선 보이시죠? 여기서 우측 간판 켜시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갓길을 넓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진입금지. 이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진입금지 표시해놨고요. 잠깐만. 그리고 왼쪽은 대형, 오른쪽은 소형차. 이렇게 나눠지는 길을 해놨고, 다시 한 번 더 진입금지 바닥에다가 표시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주차를 하시면 되는데, 주차 라인도 좀 더 잘 바꿨습니다. 현실적인 그 휴게소 사진을 보면서 만들었고요. 네, 요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주차라인이 돼 있고, 또 여기 사람들 지나다니는 횡단보도도 있고, 이렇게 주차장 쪽으로 가는 길에 이제 또 차 빠지는 길에다가도 요렇게 횡단보도 만들어 놨습니다. 네, 훨씬 더 현실적이죠. 자, 그리고 후! 자, 화장실도 작업을 좀 더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칸막이, 소변 칸막이 만들어 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칸막이 만들었습니다. 자, 고속도로 한참 달렸더니 소변이 메러운 걸. 시원하다. 시원해요. 자,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만드니까 훨씬 낫네. 맞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 댓글로 많은 정보들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 영상에도 댓글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수정하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우후! 자, 지금 저쪽 편은 이제 여기 만든 다음에 복사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저쪽에다 붙이면 되고요. 자, 오늘 관건은, 오늘 작업을 많이 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같은 데 가시면은 이렇게 휴게소나 아니면은 이렇게 좌쪽으로 빠지는 톨게이트 빠지는 곳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유도선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차선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빠지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없던 차선이 하나가 더 생겼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서 속도를 줄인 다음에 속도를 점차 줄여서 안전하게 이쪽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길을 넓혀놨고요. 네, 진입금지하고 대형차, 소형차 구분을 해놨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갈 때도 저렇게 한 차로가 더 있습니다.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게 왜냐면 여기 고속도로 이쪽은 지금 차들이 고속으로 막 갈리고 있는데, 휴게소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고속도로 차로로 진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속도를 쭉 내기 시작하면서 이 차로에서 속도를 쭉 내면서 왼쪽, 네, 사이드미러 보면서 딱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속도 쭉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다른 길로 빠지는 길이 있으면 또 이렇게 또 들어와서 속도를 줄이고 쭉 가는 거죠. 오호.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뭐야 내 차. 아, 저기다 차 세워놓고 와서 그러는구나. 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면서 하니까는 더 발전이 있는 것 같네요. 내 차! 자, 이럴 땐 점프 버튼 누르면 빨라지죠. 오호! 야, 내 차 없어졌어. 지금 저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사라지게 해놨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야, 여기 내가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야, 내 차 완전히 갇혀버렸어. 어허. 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고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할 거는 여기 NPC 차들도 주차시켜 놓고 또 고속도로에도 NPC 차들이 주행하고 있는 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요.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영교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